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제가 막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자, 지금 난리 났어요. 보세요. 가죽이 보세요. 어디 손상이 가나요? 대박. 제가 이렇게 꾸며볼까요? 보세요. 이 맨들맨들하고 보이세요? 이 맨들맨들하고 보이세요? 와, 지금 난리 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자글자글해진단 말이에요. 자글자글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연결이 지금, 네, 쉽지 않습니다. 500 넘게 동네 전화 주고 계세요. 여기가 자글자글 자글자글 까치주름 왜 있죠? 눈가 그 까치주름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흐물흐물하고 여기가 벌어져요. 들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요 가죽 보세요. 이 가죽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제 발이 이렇게 굽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 윤기 보이세요? 이 유연함 보이세요? 물론 신다 보면 크랙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요. 평생 신으세요. 평생 신으세요. 제 못생긴 발, 무지하게 못생긴 발. 지금 1300분 넘어. 와, 이거 똑같은 펌프스라고 해도요. 프린지 장식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토라인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죠. 지금 블랙 와인 가장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린 네이비, 그리고 올리브 그레이, 마블 브라운도 인기 많습니다. 벌써 1300세트가 완료가 됐고요. 오늘 저희 포토 상품에 남겨주시면 단 한 번을 리벳백까지 저희가 가이거에서 드리는 가방 중에 가장 인기 많은 백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와인 컬러를 신고 있는데, 저는 이 신발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유복한 가정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란 것 같은 그런 귀족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그냥 신발 하나만 신었을 뿐인데 사람이 되게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진짜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런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앞쪽에 프린지 장식이 한 번 더 여성스러움을 덧대드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기품이 느껴지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쪽에 프린지 장식도 보시면 여기가 앞쪽에 다 들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읍조일까 혹은 내 발등을 좀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재원단의 가죽, 카프스킨의 가죽으로 해서 부드럽습니다. 정말 그 송아지의 부드러운 가죽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내 발을 읍조이거나 불편하게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안쪽에 빅 마더터치의 쿠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롤링감, 착화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4분이에요. 지금 롯데상품권도 추첨 들어가거든요. 한번 신어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어보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품 코트에다가, 네, 지금 보시는 이런 가방 딱, 이제 가이거 가방 딱 들고, 요거 지금 너무 예쁘죠. 그린 네이비 색감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핸드메이드로 요것도 다 커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앞쪽에도 가죽을 덧댔어요. 이거 버려, 이게 쫙 벌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너무 색깔 너무 예쁘죠. 정말 고급스럽죠. 진짜 고급스러워요. 딱 컬러가. 좋아요. 4cm의 굽높이로 아주 세련되게 딱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굽혔다. 제가 이렇게 치마 입었지만 무릎을 한번 굽혀볼게요. 제가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제가 이렇게 해도요. 다시 딱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굴욕이 없네. 맞아. 굴욕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정말 굴욕이 없어. 네.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신자마자 감동이에요. 신자마자 감동. 왜? 이 안에 또 뭐 있다? 빅 마더 터치. 가이거만의 시그니처죠. 예. 지금 보시는 거 저희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껏 이런 가죽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40만 원대 이태리 슈즈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유광은 아니었고요. 약간 클라우드, 약간 그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약간 투톤의 느낌으로 가죽 장인들에서 만들어졌던데,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공정 하나하나도 기가 막힙니다. 안쪽으로 저분질 공법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지금 보시면 요 안으로 봉제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죠. 굽은 4cm 정도예요. 자, 드라마틱한 안쪽에 요 푹신푹신한 건, 네, 시그니처죠. 가이거의 시그니처. 말캉말캉. 제가 손으로 꾹 눌러봅니다. 예, 네, 이게 싹 살아나요. 그쵸. 이게 그냥 튕겨져 나오는 용수철 같은 뻣뻣함이 아니라, 요거 이제 제가 막 손으로, 손톱으로 막 눌렀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슬로우모션처럼 가고 살아나죠. 이거 점점 살아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자, 그리고
바바라 가이거 컬렉션의 가장 프리미엄 라인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려서 밑창도 내 발을 디딜 때 막 흙길을 혹시나 걷게 되면 눈길을 혹시나 걷게 됐을 때도 가이거 로고 처리가 이렇게 싹. 아,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보일드 컴포트 창. 이런 섬세함이 하나하나씩 더해진 프리미엄의 프리미엄을 더해드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쵸. 거예요. 백화점 판매 오늘 동해의 상품으로 진행되는 방송이고요. 지금 수량 비상입니다. 전 상담은 통화 중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 들어오셔서 선정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인기 색상 사이즈 저희가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지금 와인이랑 블랙이거든요. 이 두 가지 컬러는 얼른 선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롯데 상품권 추첨까지 있으니까 1분 안에 들어오시면 요거까지 기회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컬러감 저희가 오늘 총 다섯 가지죠. 와인 블랙, 그린 네이비, 올리브 그레이, 그리고 마블 브라운까지. 지금 올리브 그레이 인기 많아서 네. 요거 매진되기 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지금 하나씩 이제 더 이상은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오늘 철옥 돌파 특집 생방송 그리고 가이거 이제 명품관 상륙한 지 30주년 특집. 제가 직접 오스트리아 갔다 온 모습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바바라 가이거를 만났어요. 수석 디자이너고요. 아마 진짜 가이거 매장에 가도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예, 저 옆쪽에 이제 그 이제 명품들 그래도 이제 본사니까 에이. 좀 저렴한 거 있겠잖아요. 그래도 코트가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비싸서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예, 제가 지금 가이거 협찬받은 옷들도 입어봐야지. 저도 며칠 전에 롯데백화점 본사 갔다 왔는데 의류 매장 가보니까 가이거 옷이 진짜 후덜덜 하더라고요. 진짜 가격이. 비싸요. 에이. 자, 우선은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블랙은 난리 났어요. 저도 블랙 신고 다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신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에 요런 바지 팬츠에다가 진리죠. 팬츠에다가 딱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 급이 다르죠. 에이. 지금 보시면 이 광이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딱 이거는 딱 경험을 하셨을 때 와 말 하나도 필요가 없다. 2000분이 너무 웬일이에요? 2000분이 넘어가시잖아요. 이 앞콜 라스트도 걸으시면 폭신폭신 고양이 키워보셨나요? 그 꾹꾹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꾹꾹꾹꾹꾹 누르는 것처럼 이 말캉말캉한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요거 4cm의 굽 높이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종교 생활 하실 때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정말 세련되게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립니다만 이게 페이턴트 슈즈예요.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게 걷다 보면요. 여기가 이게 발이 이렇게 나오고 예, 그렇죠. 제가 무지하게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굽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벌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다. 이게 가죽이 들떠요. 들떠서 얘하고 따로 놀아요. 그거 그렇죠.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있거든요. 이런 데가 들떠서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 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죠. 근데 굴욕이 없어요. 이거 보이세요? 네. 나 진짜 깜짝 안쪽에도 신으면 신을수록 감동하는 이 매끈한 거 보이세요? 제가 무슨 마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써도 굽히지 않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린 네이비 250 완판됐어요. 저희 2000분이 훌쩍 넘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모든 경험치를 통틀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이렇게 혼연일체, 그러니까 가죽, 이게 비텔로가 이태리어로 송아지 가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죽의 결, 가죽의 속이 꽉 찬 쫀쫀한 느낌? 그쵸. 나는 진짜 이게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거 라이브 중에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시간 22분, 네, 추첨 들어갑니다. 네. 2000분이 훌쩍, 진짜 이 상품은 진짜 대박인 것 대박이죠. 같아요. 대박이죠. 이런 신발 어디서도 못 보세요. 특히 이런 가격에 절대 못 보십니다. 저희 상품병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가방까지 오늘 꼭 챙겨가시고 롯데 상품권에 당첨한 기회도 있습니다. 가이거 신발도 챙겨가시고 다양한 혜택들 다 누려보시고 저는 지금 올리브 그레이 요거 매진되기 전에 지금 잠깐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컬러감이 이렇습니다. 일단 정말 인위적이고 뭔가 화학적인 성분으로 광을 낸 게 아니라 브러쉬오프 가공을 통해서 열로 가공을 냈거든요. 그래서 속부터 차오르는 그냥 잠깐 반짝반짝하고 사라지는 광이 아니라 이 광이 내가 이 신발을 함께하는 내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은 그 느낌처럼 신어보실 수 있고요. 진짜 이렇게 구겨도 이렇게 쓸 때 딱 돌아오는 요 탄성, 복원이요. 그래서 신발이 참 신었을 때 가죽 자체가 뻣뻣하거나 뭔가 이렇게 질기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소프트해요. 저도 이 신발 딱 처음에 보고 나같이 발볼 넓은 사람이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칼발인 사람만 신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처럼 이렇게 발고 발등이 넓으신 분들도 신었을 때는 발등이 이제 얇아 보이면서 신었을 땐 착화감은 정말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안쪽에 빅 마더터치 가이거만의 시그니처죠. 롤링감 굉장히 소프트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4cm 굽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바지랑 딱 이렇게 입고 신었을 때도 매치가 잘 되죠. 굽이 아예 없는 것보다 살짝 있어주는 게 우리 여성분들 비율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고 여성스럽게 신어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이 프린지 장식까지. 저희가 2,500분이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이태리 코리펠사에 이런 가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가이거에서도 처음이고요. 저도 지금 16년 동안 쇼호스트 생활하면서 지금껏 이런 슈즈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40만 원짜리 이태리 슈즈를 진행을 할 때도 네, 이렇게까지 감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대에 이거는 정말 소장가치 1000%예요. 구경이라도 하시라는 말씀드렸죠. 어차피 끝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혜택을 드리거든요. 상품평 남겨주시고 포토 상품평 남겨주시고 요거 꼭 받아가세요. 예, 가이거에서 협찬받은 이 비싼 보일드 울. 보일드 울이 많이 비싸거든요. 많이 비싸. 이거는 보일드 울은요. 이 안쪽에 뭘 대지도 않아요. 그냥 울 자체. 근데 보통 울이요. 10년, 20년, 30년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치 않는 가치. 이게 114년을 이어온 그래들의 가치예요. 가죽을 하나를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네 남다르죠. 남다르죠. 자 지금 이게 와인 컬러거든요. 와인 컬러.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주 세련되고 클래식하고 우아한 이 느낌에 정말 매료되실 거예요. 제가 잠시 앉아서 얼만큼 이런 스타일들이 명품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대세인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제가 아까 전에도 영리 씨하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딴소리 그냥 저희가 허튼 소리 안 하고 그냥 팩트 위주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물론 과장은 합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시중에 나가셔서 금방 알아보실 수 있고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가죽의 퀄리티. 자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한 그 뉴트로 무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냥 이게 신상 명품들이거든요. 이런 프린지 장식, 테슬 장식, 테슬 장식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가죽, 이런 가죽이에요. 코리펠사, 브로시오프 이런 가죽을 쓰는 곳이 어떤 클라이언트들인고 하니 바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쵸. 곳이라는 거죠. 백화점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들. 에이. 아니 정말 이런 프린지에 이렇게 너무나 세련된 이런 느낌들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죠. 클래식하고 너무 세련됐죠. 맞아요. 이 프린지 장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죠. 발에 딱 감기는 느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예쁘고 편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듭니다.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이 되실 거고 오늘 가격까지 너무 좋죠. 무엇보다 발이 편한 구두예요. 가을과 딱 어울리는 색입니다. 진짜 가을을 머금고 있는 그런 고혹스럽고 매력적인 컬러들 네. 다섯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가이거 슈즈는 진리입니다. 클래식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맞아요. 청바지나 뭐 정장룩이나 다 잘 어울리죠. 지난번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천억 돌파 특집 생방송. 자, 제가 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의 정말 전 세계 뭐 탑3 안에 든다는 테너리. 바로 그쵸. 코리펠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코리펠. 이게 어디서 공급하는지 공급원이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엔드 커스터머 마지막 요 오더한 가이거입니다. 가이거 정도는 돼야 이런 거래하는 코리펠사. 대단한 가이거도 콧대가 높은데 이 코리펠사도 만만치 않아요. 홍보도 안 하고요. 어디다가 허투루 주지도 않고요. 그들의 클라이언트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바로 그런 업체들이에요. 네로라는 세계적인 명품 뉴스에 저희가
이제 그들을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명품 네임들을 이름들을 말씀드리기가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라 급이 다른 가죽. 이 브로시오프 가죽이라는 사실 저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직도 멀었나 봐요. 16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품도 계속 진화하니까. 상품도 너무너무 진화하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쓴 내가 서울대 갔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제가 진행했던 페이턴트 뭐 에나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뜯어지죠. 벗겨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겹이 아니라 가죽 위에 덧대드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화학약품 처리라든가 아니면 비닐 코팅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위적인 작업으로 한 번 더 쉬어서 이 반짝거리는 아까 그 명품에서 보시는 그런 유광을 만들어내고자 인위적인 작업을 했다 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슈즈는요. 코리펠사의 슈즈예요. 코리펠사의 슈즈. 이거는 메이드 정확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건 가죽 한 장이에요. 제가 막 구기죠. 근데 보세요. 들뜨거나 구겨지거나 뭔가 형태가 변형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건 혹겹이에요. 하나예요. 이태리어로 송아지 가죽이란 뜻의 비텔로 오늘 슈즈는요. 그야말로 촉촉한 가죽에다가 틀을 잡아주기 위한 무드질을 하는데 이 무드질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다른 가죽보다 수백 배, 수천 번 이상의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제가 그 왜 장학사 선생님 옛날에 오신다 그러면은 막 그 마룻바닥 닦고 막 저도 옛날에 막 그 왁스 칠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막 엎드려가고서는 막 막 그 닦았던 그러면 맨질맨질맨질맨질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가죽 자체에서 속부터 차오르는 거, 속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얼굴에 막 흥건한 그 멍멍이 기름이 막 그리고 막 얼굴에다가 막 오일을 막 흠뻑 발라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뚝뚝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빛이 나는 왜 우리 산소 같은 여자예요. 이영애 씨. 이게 속부터 차오르는 그런 빛이 윤광, 꿀광.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저도 이런 가죽은 그러니까 아무리 문질러도 이런 가죽 우리가 왜 옛날에 왜 루이비통 그 가방에서도 핸들 이렇게 막 태닝하고 손을 막 만지고 그러면 여기가 매끈매끈해지잖아요. 이 가죽은 아예 일부러 공을 들여서 닦고 무드질하고 닦고 이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게 되게 긴 거였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협력업체 분이. 그러니까 이런 가죽을 가지고 이 슈즈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3,000분이 넘어가세요. 7591 고객님이 블랙과 와인 컬러가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어렵다고 선택이. 블랙이 너무 많으시면 와인 하세요. 요런 와인은요. 지금 저도 제가 요 가이거에 지금 요 와인 컬러의 베스트를 지금 살짝 걸쳤는데 딥한 컬러죠. 그러니까 이게 들뜨거나 뭔가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니라 정말 진짜 아까 우리 영희 씨 얘기하는 숙성된 와인. 잘 숙성된 네. 와인. 아주 고급진 와인. 이거 이 프린지 장식도요. 진짜 정말 뭐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왜 서양의 그 상류층 귀족 같은 뭐 그런 그게 또 하이 소사이티가 있대요. 예, 또 그냥 일반에 이렇게 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왠지 정말 그 럭셔리한 아주 귀하게 잘 자란 귀티 나는 딱 그런 여자들의 발끝에서 빛나는 맞아, 딱 고포스 아닌가요? 귀티가 요것도, 딱 나죠.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까끌거리거나 뻑뻑하거나 불편했으면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발뼈가 툭 튀어나오고 못생긴 분들은요. 요 위에 프린지 장식이 있고 없고 네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짜 저 참 못생겼는데 제가 왜 자꾸 발 보여주냐면요.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TV 톡 보면 저도 은영 씨랑 똑같아요. 저도 무지하게 못생겼어요. 저도 발 때문에 고민이에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못생긴 발에 싹 가려주니까 그래서 맞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신다 보면 여기가 차글차글 막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여기 이렇게 나중에는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 해진 적 있어요. 맞아요. 저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본 건 있어갖고 이제 명품들에서 막 이런 유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것들 뭐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신지도 않아서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가이거에서도 이런 걸로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프리미엄의 프리미엄을 더한 바바라 가이거 컬렉션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이 굴욕이 없다라는 게 제가 와인도 끝납니다. 와인도 이제 거의 다 끝날 거예요. 3,000분이 넘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했죠. 보세요. 와, 이렇게 카메라가 이게 여기가 꺾임이 없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줌인을 해도 꺾임이 안 보이죠. 네. 신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물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글자글한 주름이 안 보여. 너무 놀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요, 집에서 신어보세요. 신발을 신어보셔야 돼요. 그쵸. 신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럭셔리한 구두를 맞이하는 순간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명품을 너무 많이 신어서 너무 잘 아셔서 데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쪽이건 간에 만족하실 거라 확신해요. 저도 제가 이 가죽을 공부를 하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홈쇼핑이 예전에는 반보, 한보 뒤쳐졌어요. 시중에 오프라인에서 유행하고 있고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제품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같은 급이 아니라 더 앞서갈 때도 있고요. 어떤 국가도 비교도 안 되는 가성비? 사실 저희 우리 아까 영리 씨 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마고 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진짜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태리 직수입 가죽을 쓰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태리에서 왔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페사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죠.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의 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테너리고요. 정말 전 세계 내로라는 테너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데이토나라는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가죽 품명까지 마지막으로 원산지 이태리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보시는 가죽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이태리 가죽입니다. 송아지 가죽입니다. 지금 이게요. 왜 마지막 혜택이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희가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리페사 제가 정확하게 오더장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페사 예, 공급하고 있는 코리페사 엔드 커스터머 가이거에서 직접 오더를 했고요. 이거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거 6월 달에 왔어요. 예, 19년 6월 5일 날 온 거예요. 이게 선 주문도 6개월, 1년 전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현금밖에 또 안 받는데요. 아,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 캐파가 아니고서는 여기 업체하고 취급도 안 되고요. 여기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 굴지의 세계적인 뉴스의 명품들 내로라는 막 프라다도 100년 넘었죠. 뭐 그쵸. 굴지도 솔직히 굴지 뭐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브랜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명품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솔직히 네 가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기 어렵다. 라는 건 더 잘하실 거예요. 저기 지금 막 오신 분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께 선물까지 드리거든요. 가이거 요거 백 못 준다였어요. 안 된다였어요. 맞아요. 지금 네. 요 리벳백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불박 로고 처리까지 다 되어 있니? 300분에서 400분. 그러니까 오늘 가이거 신발 하나, 가방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시간 8분 드릴게요. 저희 색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와인 컬러하고 블랙 컬러하고 나 고민돼서 미치겠어요. 막 원하시는 취향껏 고르시고요. 여러분들 안 사셔도 되는데요. 놓치시면 좀 속상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8분 정도 남았고 이제 마지막이라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혜택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이 상품, 앞서도 제가 막 수입 면장과 이 오더맨 이 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6개월, 1년 전에 맞아요. 오더해서 가죽을 받아서 이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만들기도 어려워요. 너무 까다로워요.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원가를 따져봐도요. 이 가격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 홈쇼핑에서 기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 수도 있겠지만 되게 싼 거예요. 150만 원, 250만 원짜리 슈즈 신는 분들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싸니? 야 이거 말도 안 돼. 혹시나 코리페사를
아시는 분, 사실 저도 몰랐어요. 예, 가이거 통해서 알았고, 세계 유수의 명품들이 그 코리펠사의 그 가죽을 쓴다라는 것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지금 블랙하고, 네, 와인 컬러, 요거 두 개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예. 기본 컬러 중에 하나고요. 컬러가 일단 둘 다 너무 예뻐요. 너무 그리고 예쁘죠? 와인도 딥한 와인이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지 않은 와인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그린 지금 네이비? 요 컬러, 그린 네이비 전체 매진 될 것 같은데요. 아, 요것도 컬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예뻐요. 빨리 매진이 됐어요. 네. 지금 요거 저희가 지금 맞추기도 너무너무 이 색깔이 오묘한 거 보세요. 되게 도시적인 클래식함이랄까요? 너무 잘했죠. 이 윤기 보이세요? 근데 말캉해요. 이게 비텔로, 이태리어로 송아지 가죽이란 뜻이거든요. 가이거 비텔로 프린지 펌프스는요. 이 프린지의 느낌이 너무나 얄쌍하게, 너무나 세련되게 저처럼 발뼈가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튀어나오신 분들 발을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캉말캉 이거 다 핸드메이드예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하나 절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프린지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거 벌어지지 거고요. 않게 가죽을 또 덧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저기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들뜨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싹 단아하게 너무 세련됐죠. 정말 너무 세련됐죠. 고급스러운 가죽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껏 이런 슈즈를 못 보셨던 분들 네, 구경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메이드 인 이태리 직수입된 저희가 그 수입 면장까지도 보여드렸죠. 가죽의 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가죽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3대 테너리 중에 하나라고도 칭하거든요. 정말 네로라는 최고의 명품들, 유수의 명품들 앞다투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업체하고 거래, 코리펠사하고 거래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런 테슬이라든가 프렌즈 장식이 들어가 있는 네, 그냥 트렌드라도 재밌게 보세요. 요런 디자인의 신발 하나 좀 소장하고 싶거든요. 이 컬러잖아요. 네. 이거 지금 화면에 이거 약간 이게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실물로 보면 요거랑 똑같은 컬러예요. 아, 요 마블 브라운이 가죽을 쓰는 거야. 이 가죽을. 세상에. 저도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 코리펠사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가죽인 거예요. 이 가죽.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프린지 장식이 대세라는. 사실 이런 유광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도 들뜨지 않는 이런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마 탑이죠. 네, 네. 최고죠. 이런 페이던트라든지 이 프린지 브러쉬 오프 트렌드 가죽. 보고 계세요. 네.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코리펠사죠. 이거 지금 어디 거니 이거. 막 여러분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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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0톤 넘게 지금 결제를 네. 끝내셨는데 지금 프린즈라든가 타슬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4분 드릴게요. 네, 원하시는 컬러와 사이즈 골라주세요. 제가 컬러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요. 가죽에 대해서도 또 자랑을 할게요.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건 이겁니다. 블랙과 네, 그리고 네이비? 그린 네이비. 지금 그린 네이비 컬러 너무 예쁘죠? 와, 아, 와인까지. 와인 컬러. 색깔 톤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거 어쩜 좋아요? 가을 이거 실물로 컬러.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홈쇼핑에서도요. 명품 진행할 때 장갑을 꼈어요. 아, 이거 실제 매장처럼. 맞아요. 실제 매장에서 나도 얼마 전에 그 명품관 갔더니 장갑 끼고 이렇게 껴주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시계 매장을 갔었는데. 근데 이거 예, 진짜 장갑 끼고 이거 진행해 정말 명품 중에 맞아요. 가격이 너무 착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팩트 체크 해드리는 거고요. 와 이 컬러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걸로도 이제 거의 다 올리브 귀족, 그레이. 요거 인기 없어요. 많더라고 올리브 그레이. 대박이지 않아요? 그레이 톤의 옷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요 컬러도 참 예뻐. 너무 세련됐어요. 진짜 너무 세련됐죠. 너무 세.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꾸겼죠? 근데 보세요. 밝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굴욕이 없죠. 나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 맨들맨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광이 아니라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이 브러쉬 오프 통한 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정 자체가 한번 그냥 브러쉬 오프를 쫙 기계에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이 광을 내기 위해서 수백 번 수만 번 정말 무드질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감동했거든요. 아 이래서 한 켤레가 탄생이 되는구나. 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공정이 많이 가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 가죽을 신발 전체에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마블 브라운 컬러를 한번 신어봤어요. 이렇게 색깔 맞춰가지고 가방하고 운 좋으면 이렇게 색깔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블 브라운 컬러는요, 저희가 식탁도 보면 마블 시트지를 붙인 게 있고 진짜 리얼 맞아. 대리석에 천연 대리석에 식탁이 있잖아요. 맞아. 가격은 몇십 배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리얼 대리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그 마블의 반지르르한 고 느낌을 광을 정말 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발등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딱 신으면 발이 되게 얇아 보이면서 엣지 있는 발처럼 만들어줍니다. 앞에 토 라인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등을 감싸는 부분은 굉장히 소프트한 스킨, 소프트한 가죽과 발보다 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신었을 때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4cm의 굽이 딱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착각은 불편하지 않게 신어보실 수 있어요. 사실 청바지에다가 딱 해도요. 왜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 씨는 괜찮아. 40대, 50대, 60대 나이가 에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저렴한 옷, 청바지를 입고 뭔가 좀 너무 캐주얼하게 애들처럼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왠지 초라해지거나 뭔가 내가 너무 안 꾸민 것처럼 보여질까봐 조금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들을 딱 신잖아요. 그럼 되게 럭셔리해 보여요. 되게 사람이 고급져 보여요. 지금 제가 네. 가이거에서 협찬받은 가격이 후덜덜해요. 예, 이제 백화점 매장 가셔서 보세요. 얼마인지. 아, 예, 가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코트에다가 니트에다가 가이